보마. 자, 다음은 MG손해보험이에요. MG손해보험. MG손해보험 3월 달에 어떠한 이슈가 있고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어린이보험. 지금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어디죠? 현대세인가요? 어린이보험, 질병우장이나 상해우장에 이 모든 게 1억까지 가입이 되는 거. 역시 지금 MG도 1억까지 되고요. 그다음에 상급 병원, 암통원비 30만원, 혈전용의 치료비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3월 이슈는요, 암 보장이 대폭 강화됐어요. 그래서 원더풀 어린이보험 1억까지 가입이 가능하고, 1호종 뇌심 인수수비 그래서 5종 기준으로 2천만원까지 가입이 되는 거. 5종 기준으로 1종에 42종에 100만원, 3종에 200만원, 4종에 1000만원, 5종에 2000만원 요렇게 해서 가입하셔도 매우 매우 큰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뇌심 인수수비도 같이 넣으셔도 뭐 횟수 제한 없고 감염 면책 기한 없고 종합은 500만원, 어린이보험 1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산정특례 혈전종의 치료비도 각각 3000만원, 그리고 어린이보험에서도 200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점. 그리고 어린이보험 교사처, 네, 그 운전자 보험도 이렇게 변경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MG 같은 경우는 1타 쌍피가 아니죠. 1타 수습이에요. 당신의 취향, 적중률 100%죠. 그래서 뇌심인, 어깨 유일하게 뇌혈관, 심장, 인공관절 수술 하나로 가입이 가능하고, 1호종, 어깨 최고의 5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요게 큰 장점이 있겠네요. 그리고 매회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무제한으로 그 면책 감액 기한 없이 즉시 보장이 되고, 부정맥 포함해서 인공관절 상해도 이 모두 다 넣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매회 반복적으로도 보장이 되고 종합, 간편, 어린이보험에서 넣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큰 장점이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1타 쌍피가 아니고 1타 수술비 조합으로 보장받는다면 갑상선암 다빈치 로보암 2000만원, 대장용증 자궁근종 100만원, 스탠드 삽입수 700만원, 양종 인공관절 1200만원. 네, 이게 광, 뭐 찬송가 부르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간에 요렇게 해서 암내심 역대 한도예요. 3대 진단비는 보장 자산의 기둥과 같다는 거죠. 일반화 진단시 최대 1억까지, 60세까지는 4천에서 1억으로 옮겼고요. 65세는 5천, 70세까지는 3천만원, 뇌혈관 허혈성도 60세까지 2천만원, 3천만원에서 바뀌었고, 65세까지는 500에서 1000만원, 70세까지는 50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자, 3대 진단비는 MG가 타사랑 비교해도 한도나 보험료에서 월등히 앞선다는 거죠. 단점이라고 하면 MG라는 브랜드 때문에 사람들이 꺼려하는 거지, 보험금 잘 나오고 괜찮습니다. 자, 원더풀 3만원대 준비하는 생활보장. 저 보호망이 저번 달에 여성 부인과 질병 쪽으로 여성만을 위한, 여성을 위한, 여성에게 위한 탄생대 수술비 보험을 올려드렸어요. 여기서 보시면 대장용종 120, 손목 터널 하지정 맥류 100만원, 갑상선 양성종양 수술비 150, 자궁내막증 수술비 150, 무지예반증 100만원, 그리고 기타 부정맥 수술 850만원, 자궁근종 250만원까지 가입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성을 위한 제한 플랜인데요, 3만원 다 넣어도 3만원밖에 안 되고요. 그 뭔 놈의 수술비가 이렇게 많어? 질병 수술비, 여성 특정 수술비, 여성 5대 만기 수술비, 위시비장기와 자궁내막증 갑상선 수술비, 뭐 5대 장기이식, 조혈모세포이식, 호흡기, 인공, 뭐 안과질환 엄청 많죠? 이런 게 다 모두 다 20년 나 100세 만기 비갱신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 이것도 큰 장점이 있겠네요. 자, 원더풀 보험. 착한 간편보험이에요. 아직도 모르신다고요? 저 보험왕이 알려드릴게요. 355보다 더 저렴한 335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D사와 지금 M사 비교를 해도 1000만원 유사함 다 노멀하게 같이 넣어드렸죠. 표적치료도 넣어드렸고 카티도. 근데 보험료가 48,717원. 근데 D사 같은 경우 56,000원. 보험료 거의 8,000원 정도 차이 나죠. 일단은 훈국이나 MG 이런 하위회사는 보험료로 가장 저렴한 쪽으로 가입, 비교해서 우위가 돼야 가입을 하지, 브랜드로 싸우면 DB나 삼성 현대보다 보장 내용이 좋아야지, 보장도 안 좋으면 네임밸류도 떨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을 안 한다는 거죠. 자, 비싼 담보 가장 저렴한 게 MG로 선택하는 이유, 왜? 싸니까 많이 가입을 한다는 겁니다. 355 기준으로 일반은 3천만 원 넣어도
타사 대비 매우 매우 저렴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저 보호망 체크했다가 추천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원더풀 착한 보험이에요. 2대 진단비 보험료 부담되시죠? 그럴 때 산정특례가 정답이라는 거죠. 자, 급여 비급여 상관없이 산정특례 적용할 때마다 매년 사고 우려먹듯이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병원을 옮겨도 재진단 받지 않아도 산정특례 등록만 되면 지급이 가능하고요. 조사가 안 나가요. 왜? 국가에서 산정특례 환자로 분류가 되었기 때문에 국가에서 속일 일은 없다는 거죠. 네 번째로는 뇌혈과 심장질환보다 넓은 보장 범위로 폭넓게 보장이 가능하고요. 업계에 누적 걱정 없이 가입 금액과 업셀 용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60세까지는 3천만 원, 산정특례 뇌혈과 심혈과 3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고요. 상해, 질병 이런 쪽으로 간병이 사용일당 15만 원씩, 그리고 상해, 질병, 간병이 사용일당, 예, 요양 이렇게 해서 2만 원, 뭐 만 원 이런 식으로 가입이 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자, 부정맥 또 아까 전에 현대상인가요? 천만 원까지 가입이 되는 거. 어린이보험, 성인보험, 유명자보험. 이렇게 해서 부정맥 검사 정확도가 96%. 정말 요즘에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기타 부정맥을 넣으시면 넣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자, 진단율 급증 우려로 부정맥 보장 축소의 가능성이 있어요. 기타 부정맥 진단 후 수술에도 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MG에서도 기타 부정맥과 500만 원 수술비로 천만 원 같이 세트로 가입을 하셔도 보험료가 2, 3만 원대로 아주 매우 저렴하게 가입이 된다는 겁니다. 네. 뇌혈관 신장기타 보장 범위에요. 다들 아실 거지만 뇌출혈 질병코 3개, 뇌졸중 6개, 뇌혈관 10개, 그리고 산적특례 몇 개요? 다 넣어드렸어요. 그 심장질환 보장 범위가 이렇게 넓어. 산정특례는 무려 65개나 심장질환이 되고요. 여기서는 Q코드, 그리고 S코드, I코드, M코드 모두 다 보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급성은 질병코드 3개. 저 보호망이 18년 동안 영업하면서 급성 심근경색 진단마사 거의 못 봤더라고요. 거의 다 보면 심장이 쪼글쪼글 다 답답하면 허혈성 심장질환, 거기서 I49죠.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심장질환,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넓은 개념으로 산정특례 진단비까지 하면 매우 매우 좋다는 겁니다. 자, 간병인 사용일당과 입원일당 20일짜리예요. 우리가 다빈도 입원 가장 많이 하는 게 1위가 역시 백내장, 그 다음에 유방암, 관절증, 척추병증 이렇게 해서 10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의사선생님께서 저 오랫동안 입원해야 하나요? 아, 여자 목소리일게요. 의사선생님, 저 오래 입원해야 되나요? 걱정 마세요. 요즘은 일주일이면 퇴원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서로 상대방. 자, 점점 입원일수가 줄어드는 시대예요. 입원일당 20일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타사 중복가입도 가능하고요. MG 간병인 아시죠? 간병비. 그래서 일반 상해 입원비 5만원, 질병도 5만원. 여기다가 상해 질병 간병인 사용일당 15만원과 상해 질병 간병인 일당 2만원, 그리고 상해 질병 간호 간병 통합 서비스 만원까지 다 모아서 모으면 매우 쏠쏠하게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아이조아 청소년 독감 환자 한 달에 3배로 급증하고 있어요. 우리 독감 진단비가 KB에서 50만원짜리 출시가 되었잖아요. 자, 활동량 증가에 골절 사고, 마스크 의자로 독감 유행, 꽃가루 날림으로 알레르기가 유발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해, 깁스, 골목, 화상, 그 입원, 창산봉합술 모두 다 넣어드렸고요. 보험료가 10세 기준으로 2만원대로 가입이 가능하다. 하이패스 운전자 보험도 뭐 경찰 조사서 변호사 선임비는 타산 7천만원 이게 좀 낮네요. 네. 자부상 11등급 사후시 70만원, 타산 100만원인데 이게 좀 약간 내진탕이나 이런게 좀 아실 수 있죠. 근데 MG 운전자 보험은 잘 판매를 안 한다는 겁니다.